국내 시공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워크아웃은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뜻하는데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와 금융업계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오늘 오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히 유동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해왔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결국 신청한 건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 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천억 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 채무는 3,956억 원입니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 원, 부채 비율은 478%로 시공 능력 평가 35대 건설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게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다음 달 11일에 결정되는데요.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2002억 원을 빌려준 산업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관리 하에 대출 만기 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국내 시공 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기업인 이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우려됩니다. 분양시장 침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22조 8천억 원 규모의 PF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건설업계 PF 위기,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이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 원에 이르는 만큼 건설업계의 PF 위기는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를 보면 태영건설이 국내 은행권에서 빌린 금액은 PF 대출이 포함된 장기 차입금은 4,693억 원에 이르고 단기 차입금은 2,250억 원에 이르러서 총 7,243억 원으로 집계 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행사 유예 등을 수반하는 구조 조정이 추진돼 금융기관들은 채권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태영건설 신용 등급 강등에 따른 간접 손실도 우려되는데요. 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CCC로 강등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가 PF 문제가 금융권, 또 건설업권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태영건설의 PF 사업장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 60개 중에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유사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분양 계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와 재구조화, 매각 등을 추진합니다. 이어 이 분양 진행 사업장 22개에 대해서도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을 하되 필요하면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으로 시공사 교체와 분양 대금 환급 등 분양 계약자 보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협력업체가 또 581개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 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고 대출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등 신속 지원 프로그램,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PF 사업장과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정상 사업장엔 금융 공급을 하되 부실하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거나 재구조화를 지원합니다. 또 이 비아파트 사업장에는 건설 공제 조합 보증을 제공하고 이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도 조속하게 마련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번 사태의 영향은 제한적이나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시장 안정 조치의 규모와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